프로폴리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짝퉁이 매우 많은 영양제라서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린 프로폴리스를 더 좋아하라 하니까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인 제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프로폴리스 많이 드시죠? 대부분 제품 광고나 후기를 보고 구매하실 텐데 제품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굉장히 좋은 것처럼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아서요. 이번 시간 제조 관점에서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공식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추천은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공식 첫 번째, 짝퉁 프로폴리스를 조심하자. 프로폴리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짜 혹은 반짝퉁이 매우 많은 영양제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영양제 분야만큼은 우리나라 식약처의 규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빡센 수준이라서요, 프로폴리스는 되도록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국내 제품도 100% 믿을 수 없긴 한데 규제가 거의 없이 만들어지는 해외 제품보다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짝퉁 프로폴리스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가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 그리고 직구 제품들은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를 잘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중국산 프로폴리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료의 원산지를 숨기고 싶은 거죠. 값싼 중국산 원료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뒤바뀌는 것인데,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짝퉁이 판치는 전 세계 프로폴리스 시장이라서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공식 두 번째, 기름에 쩐 프로폴리스는 피하자. 프로폴리스 제품들은 연질 캡슐, 소프트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많은 양의 기름이 사용됩니다. 보통 캡슐 속의 절반 이상이 프로폴리스가 아닌 콩기름이나 포도씨유 같은 기름으로 채워지는데, 프로폴리스보다 기름을 더 많이 넣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만들기 편해서예요. 결국 제품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것이죠. 기름 좀 먹으면 어때?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기름의 상태. 기름은 산패되죠? 산패된 기름은 발암물질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어떤 상태의 기름을 넣었을지 모르고요, 제조 현장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연질 캡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해서 캡슐에 넣은 기름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질 캡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프로폴리스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를 일부러 넣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름에 짠 프로폴리스 제품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질 캡슐이나 정제 형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중 경질 캡슐을 더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의 끈적끈적한 원료 특성상 정제로 만들면 알약 크기가 커지거나 여러 알을 먹어야 해서 불편하기 때문이고요. 액상이나 스프레이 그리고 필름형 제품도 괜찮긴 한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공식 세 번째,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에 속지 말자. 프로폴리스는 브라운, 그린,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린 프로폴리스가 가장 좋고, 그 이유는 다른 프로폴리스에는 들어있지 않은 오직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들어있는 아르테필린C 성분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한다고 광고하는데 아르테필린C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제품들이 바로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왜 아르테필린C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르테필린C가 들어있지 않거나 매우 미량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 뭐하러 돈 더 주고 먹어요? 그냥 일반 프로폴리스 먹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삼으로 치면 한국 홍삼은 맞는데 6년근이 아닌 제품 가치가 없는 2년이나 3년근, 그런 거 뭐하러 먹어요? 자, 그린 프로폴리스 드신다면 아르테필린C 함량을 검사하고 공개한 제품을 고르시고요. 하루 섭취량당 아르테필린C가 최소 10mg은 들어있어야 하고, 하루 섭취량당 아르테필린C가 20mg 이상 들어있으면 브라질에서도 극소량 생산되는 초특급 프리미엄 그린 프로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인데 아르테필린C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검사 결과 있냐고.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공식 마지막 네 번째, 뻥 함량에 속지 말자. 해외에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 제품들 보면요, 한 캡슐당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5,000ml, 6,000ml 들어있다면서 고함량이다 라고 광고하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프로폴리스 제품들은 함량이 너무 낮다고 깎아내리죠. 그런데 아무리 캡슐 크기가 커도요, 캡슐 한 개에 추출물 5,000mg은 절대로 넣을 수가 없고요. 그런 제품들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5,000이라는 숫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함량이 아니고 프로폴리스 원물의 함량이 되겠습니다. 원물을 추출물로 만들 때 10대1로 농축을 하면 원물 5,000mg이 추출물 500mg이 되는 거라서요, 해외 제품들이 말하는 고함량은 뻥 함량이 되겠고요. 게다가 상당수 해외 제품들은 프로폴리스 제품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제대로 안 알려주죠.
모든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실 때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 1일 섭취량당 플라보노이드가 15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액상, 스프레이, 필름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실 때도 하루 몇 방울을 먹어야 하루 몇 번을 뿌려야 플라보노이드를 15mg 이상 섭취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품 추천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 제조 관점에서 제품 고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